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자연스레 욥기서의 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욥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교회학교 초등부 머리털 교재에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는 제목의 성경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아이들과 같은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들어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10명의 자녀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가진 큰 부자였어요.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욥을 아느냐?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도 없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마귀는 하루 동안에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죽였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오히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라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자 마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욥의 건강을 빼앗으면 욥이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으며 괴로워했어요.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욥을 칭찬해 주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다시 건강해졌으며 재산도 예전보다 두 배나 많아졌어요. 아름답고 예쁜 10명의 자녀도 다시 주셨답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